오늘은 여기에 전동건 M4A1 RIS 일렉트릭건 전동건이죠. 요거 한번 요거 제가 막 이게 뭐 고물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돈 좀 모아서 이제 친척한테 선물해 준다고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초등학생용이라 이게 지금 좀 다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반품하라고 지금 이게 초등학생이 쓰면 안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반품하려고 받았는데 이미 이제 반품도 안 받아주고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영상을 좀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유튜브에서 올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익이 안 나는 거고 그냥 한번 영상 자료로 한번 남겨보려고 한번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부 새 겁니다. 일단 뜯어보기는 뜯어봤네요. 일단 슈팅 고글 있고요. 완전 새 때입니다. 슈팅 고글 있고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이 슈팅 고글이 있는 거 보면은 눈에 띌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이제 뭐 초등학생이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초등학생 용이 아닌 걸로 좀 경고가 있네요. 이게 뭐 몇 세야 그런 14세 이상 됐네요. 이게 14세 이상 이게 뭐 초등학생 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좀 핀잔만 덮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팔든지 또 뭐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뭐 구독자분께서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뭐 또 드릴 수도 있고 말만 잘하시면. 자, 요게 비비탄 요게 사용 안 한 거 비비탄 800발 들어있는 곳이 여기 보면은 세 개 하고 총 여섯 개가 있네요. 비비탄 800발이니까 800발씩 들어있으니까 848로 치면 4800발 되네요. 아, 많이 들어있네요. 이게 세트로 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탄창이 양으로 들어있네요. 탄창이 이제 두 개. 요거는 뭐 탄창이 넣는 거네요. 탄창이 두 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물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굉장히 박스 크네요. 길쭉하 예, 그대로입니다. 이 새거 일단은 안에 품질 보증서는 그대로 박스에 그대로 붙어있고요. 야, 이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조준경 같은 경우에요. 위에 부착해서 조준경도 있고요. 조준경도 있고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종량이니까 일단은 총을 이 안에도 비비탄이 있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진짜 총이라 해도 뭐 일반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이라 해도 이렇게 야 그렇죠. 이게 뭐 자동 권총이니까 땡기면 나간다는 소리예요. 이제 일단은 지금 탄창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총알은 나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땡기면 이제 이게 자동건이기 때문에 딱딱딱하게 자동 한번 땡기 보겠습니다. 아, 예. 예, 이런 식으로. 안에
이렇게 되네요. 예, 착공 잘 되네요. 저는 뭐 이게 이제 군대 갔던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예, 거의 뭐 칼빈 자동문 소총하고 거의 같네요 이게. 모양이. 예, 새겁니다, 새거. 예, 혹시 뭐 구독자분께서 혹시 뭐 14세 이상 자녀가 있다든가 또 어른이라도 뭐 이런 걸꼭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드릴 수도 있고 말만 잘하면요. 이거 뭐 가격은 얼마 안 합니다 이게. 제가 구매할 때 거의 배송비 포함해서 4만 원 줬는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날 걸로 해서 이제 샀는데 이게 초등학생용이 아니랍니다 이게. 그래서 반품하려고 하면 반품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요거 이제 그때 살때 요거만 이제 추가로 구매한 것이 이제 비비탄 총하고 이런 거는 이제 추가로 또 풍부하게 몇개더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요 순수하게 총 가격만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4만 원 정도 했는 것 같고 추가로 뭐 옵션으로 또 이래 얼마를 했는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하여튼 4만 원 이상은 주는 것 같습니다. 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뜯어보기는 뜯어봤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